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은 그냥 쏜데이입니다. 네. 슈퍼 쏜데이.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어제. 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야, 또야? 또야? 아. 그리고 또 그, 제 친구가. 네. 또 그런 역사적인 경기를 또 해설을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네. 이 역사적인 경기, 네. 야, 너 재방용 나오냐, 그러면? 얄짤하고. Nope. 아, 그래요. 네. 자, 손흥민 네. 사우샘턴 전 네 골. 한번 네. 짚어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사우샘턴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네 골을 터뜨렸는데 본인의 처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이었고요. 원래 이전 FA컵 이제 컵대회에서 해트트릭을 네, 미러리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해트트릭을 했었던 적도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처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 아, 그럼요. 프리미어리그 네 골. 네 골은 네. 세 골은 있었지만 가가와 신지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록이 있죠. 이제 케인 선수가 이제 1골 4도움을 했는데 네. 그 4개의 도움이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배달이 되었던 도움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선수가 또 다른 한 선수한테 4번의 어시스트를 해서 그게 4골이 다 성공한 게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케인이랑 손흥민이 굉장히 또 합이 잘 맞아요. 그렇죠. 이제 궁합이 상당히 잘 맞고 이게 또 재밌는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2015년 8월 이후로 서로 이제 골을 합작한 횟수 뭐 골이든 어시스트든 서로에게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 케인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합작한 골이 24골 야. 가장 많고요. 야. 2위가 데브라이너와 아구에로. 아, 그렇죠. 20골. 네, 20골. 3위가 케인이랑 에릭센. 오, 19골. 네. 그리고 케인이랑 알리가 4위. 18골. 케인이 네. 많이 들어가네. 케인 지분이 좀 높네요, 보니까. 케인은 골 넣기도 좋고 네, 도움도 많이 하고. 바디 선수와 마레즈 레스터 있을 때 아, 18골. 아, 그러네요. 네,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이제 손흥민 선수 활약으로 네 골을 집어넣으면서 프리미어 리그가 선정한 공식 경기 MOM에 네. 선정이 됐는데 네. 뭐 각종 이제 또 매체들도 현지 매체들도 이런 MOM을 선정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갖고 온 자료는 스카이 스포츠. 이제 프리미어 리그 주간 방송사죠. 이제 영국에서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평점이 10점이었고 와, 만점이네. 네, 케인 선수가 9점. 네. 그리고 후스코어드.com에서도 항상 이제 거긴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딱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는 후반 40분부터 요지부동이었어요. 계속. 그냥 10점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이 그쵸. 10점 만점이다. 라서 이제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기사를 썼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날. 네. 그럼요. 일단 네 골을 넣었다는 게 네. 그리고 또 그 패턴 자체도 정말 네. 수비가 꼼짝 못하도록 정말 주력이랑 슈팅력이 네.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점 만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네. 토트넘에서는 이제 손흥민 케인이 뭐 10점과 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7점, 뭐 6점 뭐 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6점이 가장 무난한 그렇죠. 거고 5점이 네. 조금 모자란 네. 네, 그런 이제 평점을 주거든요. 스카이 스포츠가 네네. 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완벽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데 뭐 후스코어닷컴도 뭐 네. 둘이 같은 점수를 네. 줬고 네. 그 다음에 또 케인이 근데 케인이 MOM인가요? 평점은 같지만 지금 후스코어닷컴에서는 케인 선수를 MOM으로 일단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조금 그러네. 네, 아예 좀 그렇네.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가 4개 아, 포인트로. 케인은 5개이기 때문에 일단 후스코어드닷컴은 정말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데라서 아, 그렇죠. 왠지 그 스탯이 좀 좌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어쨌든 여기는 좀 정성을 들여서 평점을 매기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후스코어드닷컴보단 스카이 스포츠의 선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를 왜 MOM으로 꼽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케인이 1골 4도움을 하고도 MOM이 될 수 없어서 불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라고 스카이 스포츠가 먼저 운을 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물론 무리뉴 감독이 케인을 이제 MOM이다라고 뭐 축혀 세웠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제 그 슈팅 능력 그리고 마무리를 연결하기까지의 자신감 이거를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 그렇죠.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잘 움직였기 때문에 케인이 볼을 잘 투입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손흥민과 케인의 이제 호흡
이 사우샘프턴의 뒷공간을 뚫기에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반전 추가 시간 때 손흥민 선수 골 보셨죠? 아, 그럼요. 수비수가 뛰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속도로 지나쳐서 잡고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때린 거. 그게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거를 예시로 꼽았습니다. 스카이스포츠가. 네.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손흥민 선수가 그런 뒷공간 침투, 네. 그리고 빠른 주력을 활용한 그런 침투가 네. 케인 선수로 하여금 이제 깊숙한 곳에 네. 패스를 찔러주기에 이제 적절한 타이밍으로 잘 네. 돌파를 했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그런 손흥민 선수의 잘한 점을 가장 큰 예시로 든 게 이제 첫 번째 골, 네. 동점골이죠. 정말 대각선으로 주력을 활용해서 뛰면서 네. 수비를 따돌리고 각이 없는 상황에서 먼 골대를 보고 또 강력한 슈팅을 때린 게 정말 손흥민 선수의 전형적인 네. 그런 장점을 모두 모아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까지의 거리가 사우샘프턴 수비수가 더 가까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더 먼 거리에서 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추월을 한 거예요. 정말 어쨌든 그런 약점을 손흥민 선수가 잘 파고들면서 네. 예, 굉장한 경기를 만들었는데 네. 근데 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네. 갑자기 무리뉴 감독이 난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케인이 MM이야. 라고 했는데 아 그냥 제가 봤을 땐 무리뉴 감독의 좀 뭐랄까 화법? 그렇죠. 스타일이죠. 성격?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그 딱 실시간에 그걸 보고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물론 무리뉴 입장에서는 손흥민도 네. 잘했고 케인도 잘했는데 너무 이제 손흥민 쪽으로만 가는 네. 거 보고 또 케인도 치켜 세워주고 싶은 네. 생각에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항상 칭찬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벌리저 원더골을 넣고 나서도 호나우두 나자리오를 보는 것 같았다 라고 이제 극찬을 해줬고 예전에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보고 아 내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부모님을 만났는데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다 라면서 칭찬도 해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칭찬과 밀당을 정말 잘하는 그쵸? 감독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냥 정말 지나가면서 장난을 한번 툭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무리뉴 감독님이 인스타그램 시작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인스타그램 시작하셨는데 어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매치볼을 갖고 갔잖아요. 패트트릭 기념으로 거기에 선수들이 다 사인을 했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기념 이제 뭐 날짜 적고 그 공이 이제 버스에 딱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애정이 네, 애정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애정이 따끈따끈하죠. 네.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손흥민은 한국을 넘어서 이제 네. 거의 뭐 아시아의 자랑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뭐 외신들을 다 찾아봤는데 뭐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나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들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활약을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쵸. 케인 선수가 4개의 도움을 똑같은 선수에게 한 거랑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정말 나오기 이제 힘든 장면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랑 일본 반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아시아에. 네, 손흥민 선수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많이 좀 부러워했다. 아, 그렇죠. 사실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부러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중국은 뭐라고 했나요? 중국은 신화스포츠. 신화스포츠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의 별이 될 자격이 있다. 아. 그러면서 또 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 국가,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세계적인 스타를 육성을 하는데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이제 왕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일본도 좀 되게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들이 지금쯤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U19팀이라던가 U17팀에서. 왜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정말 축구 굴기라고 해가지고 돈을 때려박은 지가 이제 지금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탑5 윙어라는 거에 정말 이제 올바른 평가이다. 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 베일이 가세한다면 이제 좀 볼만할 것 같다. 기대할 만하다. 라는 것도 있었고, 언젠가 일본 선수도
이렇게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 라는 것도 있었고. 이게 제일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일본인은 네. 구보와 미나미노가 손흥민보다 이미 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정말 신기하다. 그렇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뒤에는 좀 있어요. 또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 시절부터 아시아 최고의 골잡이였다.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나미노 선수와 쿠보 선수가 그 나이일 때 손흥민 선수는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10골씩 넣어주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쵸. 좀 비교가 무의미하다라고 일본 그런 네티즌들도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객관적이네요. 네, 아, 객관적인, 친구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우리 네. 또 골닷컴 그 글로벌 그렇죠. 트위터에서 네.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이 네. 터지자마자 또 재밌는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에게 리스펙트라는 이름을 붙여라. 아, 그렇죠. 네. Put some respect on him. The name of 손흥민. 아. 항상 이제 좀 많이 영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항상 손흥민 선수는 언더라이트 되어 있다. 아, 그렇죠. 과소평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골닷컴 글로벌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리스펙을 하자. 하면서 뭐. 정당한 평가를 하자라고 했고 또 재밌는 그래픽이 또 있더라고요. 객관적인 매체야. 네. 골닷컴의 객관적인 매체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야. 그리고 토트넘 엠블럼이랑 태극기를 합성을 했더라고요. 그게 저희 한국 디자이너가 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영국 본사에서 한 거예요. 박성재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그걸 그 그래픽을 보고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괜히 이거 혹시라도 논란이 생길까 봐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공감리나 자세히 봤잖아. 이거 네. 혹시 잘했나 혹시 이것들이 영국인들이 이거 틀리게 적었을까 봐 그렸을까 봐 태극마크 물결 이요 네. 방향이랑 이런 거 자세히 봤습니다. 저희가 또 꼼꼼하게 검토를 했었고. 그게 참 보면서 뭐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정말 진정한 국위 선양이구나. 네, 그렇죠. 라는 거를 정말 네. 제대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의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경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네. 그럼 다음번 또 손흥민 선수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주중에 레이트 노리엔트. 아, 레트노렌트. 아, 그렇죠.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고. 3라운드죠. 네. 그 다음에 안방에서 홈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요. 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이재성 선수도 있고 네. 권창훈 정훈 선수도 있고 지금 해외파 선수들이 줄줄이 활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말이 너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 주말에 그냥 축구 보느라고. 네. 정말 정신없고 그리고 매주마다 최소 하나씩 공격 포인트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워낙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선수들도 많고, 잘, 네. 이제, 이 실력들이 다 올라갔고, 네. 유럽에다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제 뭐, 목요일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제 활약이 네. 있으면 언제든지 골목 축구가 네.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